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22, 한동훈 15, 존칭 생략합니다. 조국 5, 홍준표 이준석 3, 오세훈 2, 안철수 김동연 원희룡 1. 자유응답이었습니다. 뭐 사지선 다 놓고 네, 이거는, 선택하는 네. 게 1번, 2번 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역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제 이미 보수권에서도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차기 대권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좋아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아마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로서는 야당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도 있고 현재 이재명 대표 당대표로서 국회 22대 개원하고 난 이후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를 날마다 한다면서요. 뭐 이번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정말 바쁘시다. 힘드시겠어요. 하루에 일정 10개 이상. 아, 정말 네. 보면 이분들 영양제라도 사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간 건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이 한동훈 사실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지지가 이렇게 높은 게 결국에는 찾아올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성격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 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 반대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한동훈을 차별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네. 다르게 본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못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보인다라는 네. 거죠. 뭐 술은 안 드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콜라든지 제로콜라 네, 제로콜라 예. 드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5% 때문에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로 한동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어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여론도 많이 반영한다. 어쨌든 80대 20으로 가지고 네. 30%까지 올려다가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윤희웅 센터장께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지역별로는 뭐 특별하게 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25, 이재명 대표가 13 정도 나왔고요. 뭐 광주 지역은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2% 지지를 보냈는데 네. 국민의힘은 43%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0% 지지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28%입니다. 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4%의 지지율을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2% 지지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에서도 과반이 안 넘는다는 거죠. 28% 지지율.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에서 아주 각광받는 후보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보수에서는 다른 이제 보수 주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포괄성 이제 진영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43% 또 그것을 넓혀서 보수 성향이라고 언급한 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제 28%니까 약간은 이제 국민의힘에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룰을 뭐 7대 3으로 하든 8대 2로 하든 뭐 5대 5로 하든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만 있을 것이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넘어버렸다고 이 정도면요. 네. 알 수가 있을 텐데 좀 넓혀서 이제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까지 넓히게 되면 이제 28%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적극 지지자가 아니거나 또는 네. 보수의 성향이지만 여러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 조사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보수 주자들은 많이 거론이 돼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진보 주자들은 사실은 거의 몇 명이 안 되는데 지금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이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한국갤럽 조사는 네. 여러 명이 있는 것이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최종적인 이제 다음 주자에 대해서 고민들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뭐 가능성이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적지만 뭐 이 정도도 강한 것이 높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기용된 그냥 뭐 국민의힘이라도 보수계열에서 흔히 잘하듯이 네. 외부에서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워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네. 보수를 이전부터 지지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저렇게 뽑아와서 맡겨놨더니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계열에서 윤한을 겹쳐서 보는 사람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을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죠. 저도 존칭 세냐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서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보수층들의 입장에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어디서 찾을 거냐에 따라서 네. 한동훈 위원장을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보는 게 그냥 어차피 뭐 사실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로콜라 드시는 거 네. 그러면 보수층에서도 저같이 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초록이 예, 동색이다. 예, 초록이 동색이고 원래 네. 보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총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번 21대보다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참패한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나마라고 그나마 한동훈이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수층 내부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 안에서 많이 뜯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 네. 위원장 뭐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국회 앞에 뭐 사무실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캠프 차렸다고. 캠프 차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최고위원 누가 나가면 좋을지 뭐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분을 캠프 좌장으로 맡겨서 팀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주에는 뭐 출마 선언 한다는 입장까지도 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뭐 제일 마지막에 한다. 25일 날 출마 선언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 입장.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해외 그 직구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히지만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까요? 이게 보수 전체에서 이렇게 뭐 압도적이라고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야당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이제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당을 좋아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 쪽을 싫어해서 이쪽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강경 또 강성 열성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자들 당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과 각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민적 호응이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특검까지 가는 것은 무리이고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라거나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지만 야당의 행보를 좀 비판하는 전략 스탠스 네,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대표 된 다음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받게 될 텐데 그러면 데미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국면에서는 여권의 입장을 어쨌든 대변하겠다 보면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그 우려는 여전히 남는 것이긴 할 텐데 아마 고민은 거기까지 미치기보다는 그 전에 네. 아, 이 국면에서 한 텀을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공간에 새로운 인물들로 충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그 존재감으로 지난번의 역할 등으로 인해가지고 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인데 새로운 인물들로 이 공간이 충원되면 네. 그러니까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잡혀지게 되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이제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걱정, 네. 고민 그것이 먼저 반영이 되었고 그것을 일단은 해결하면서 나름 다른 문제는 그 이후에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판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생존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정책, 예. 디테일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한동훈 위원장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통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아왔던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개혁적인 성향,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의 개혁성적인 개혁신당 지금 이미 있잖아요. 네,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있고 이준석이 인물이 뭐 그런 모습을 충분히 다 해내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세가 많은 뭐 TK 민심으로 대변되는 그런 보수 세력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정치적인 역량을 쌓아온 인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뭉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보수가 쉽게 뭉칠 수가 있는데 보수 내에서도 이제 분열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하. 근데 그 분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이나 교집합을 만들어내서 이걸 엮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럴 만한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그럴 만한 정치력이라는 것을 그동안 보여줬느냐?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 현직 대통령 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때가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직 못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뭐 기존의 뭐 대통령의 권력 관계의 눈치도 보고 있지만 자 지금 강성이라고 불리는 보수 내에서 인물들은 어디를 봐야 될까?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 조심할까? 그게 승부수를 던질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장 큰 장점의 신선도라는 건데 네. 신선도는 점점 퇴색이 되겠죠. 네. 나경원 의원이 그 원내에서 대표가 돼야 된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대립구도가 한동훈 대 나경원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한동훈으로 가기에는 나경원 지금 의원이 네. 한동안 떠나 있었고 물론 네. 뭐 친윤의 지지를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김기현 대표도 또 한동훈 위원장 저격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외하고 네. 나경원 의원, 네. 윤상현 의원, 네. 안철수 의원. 네. 뭐 유승민 의원, 네. 뭐 이제 이 정도 네, 얘기되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요 조사 결과들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고 원톱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이렇게 전당대회 치러지게 되면 해보나 마나예요. 아.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가 나머지 주자들 중에서 단일화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좀 치고 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좀 경쟁 구도를 만드느냐 이제 이것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당권 주자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하지는 할 사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네. 자기들 이제 중량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게 되면 나름 다 대중성은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안철수, 유승민 의원도 보수 성향층에서는 그래도 어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점에서 네. 아마 다른 주자들보다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2위권에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 앞서가는 흐름들이 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온다 하니까 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도 이제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사실 거기서 2위 그룹에서 좀 튀어나와야지 나중에 이제 그 대표 주자가 된다. 1위와 맞서는. 근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대중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비호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원내 복귀 하시는 거잖아요. 원내 복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대로 가면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맡는 게 수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분들도 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어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네. 한다면 아직 남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의 시간이 흐르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그 중간에 나 여기 있어 정도는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지 네. 이번 전당대회를 노리는 것 같진 네. 노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한동훈 원래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올 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전제하에 이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다. 네. 아니,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동안의 흐름에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도 네. 선거를 그렇게 참패를 했던 했는데, 사람이 네. 다시 나와서 다시 네.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네,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끼리도 센스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야 이번에는 내가 좀 나서가지고 맡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고 있지 국민적 지지율도 있지 하니까 네. 좀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거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지만 아닐걸 오히려 일찍 나오는 게 패착일걸이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네.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려고 하나?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출마하나 안 하나 이미 출마한 것 같은 효과인데요 네. 이제 유명해지니까 유명하다 이제 이런 아, 표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언론 대중들은 언론 미디어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후보들 따라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 당권 주자들 중에서 제일 유력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 위주로 정보를 더 많이 생산해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또 그게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하튼 중요한 건 메시지죠. 이제 정치인들은 메시지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데 지난번처럼 폴더 인사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